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달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레그드 휠을 가진 로봇 개발을 진행한 팀의 팀장 최서영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배달의 민족, 쿠팡 등의 여러 기업들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들은 현재 도시 환경에 부적합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돌멩이 같은 작은 장애물, 그리고 턱이나 계단 등의 큰 장애물들 때문에 기존 로봇들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레그드 휠 로봇을 개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한 레그드 휠 기반의 배달 플랫폼 시연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로봇의 사용자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로봇은 플랫폼으로부터 내비게이션 정보를 받아 실외의 장애물 등을 넘어서 목적지까지 잘 운송되는 일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위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했고, 저희는 여러 수직적인 연구와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험, 현장 테스트를 반복하여 개발을 해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로봇이 바퀴 모터 4개, 관절형 모터 12개가 들어가 총 16 DOF인 점에 입각해 인버스 키네매틱스식을 우리가 개발한 로봇에 컨피규어 하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입력 엔드포인트 위치값에 대한 관절 모터들이 회전해야 할 각을 계산하여 전진, 후진, 회전 시 로봇의 포즈를 추론해내고 이를 통해 로봇 무게중심의 이동 궤적에 따라 포즈를 결정하여 워킹을 진행합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에서는 음식 등이 쏟아질 점을 우려해 안정적인 주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사면이나 울퉁불퉁한 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면이 기울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로봇의 몸체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위해 몸체와 다리들을 벡터로 변환하였고 IMU 센서 입력값을 기반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면과 로봇 몸체 평면의 수직 벡터 사이 차이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좁힙니다. 이때 PID 제어를 활용합니다. 또 제어기를 거쳐 나온 몸체의 방향 벡터를 만들기 위한 로봇의 포즈를 앞서 세운 인버스 키네매틱스식을 통해 연속적으로 계산합니다. 턱 높이를 입력받으면 로봇의 무게중심이 다리 3개 지점 안에 위치하도록 몸을 기울인 뒤 해당 턱의 높이까지 다리를 들어 턱을 넘습니다. 턱 높이별로 몸체를 기울이는 정도와 다리를 드는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개발한 인버스 키네매틱스식과 로봇 벡터 연산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실제 배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만들고 로봇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슬램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G-Mapping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 로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봇 하드웨어 제어 코드를 로스 패키지로 변환해 주었고 알고리즘을 연결해 지도 작성 및 로봇 위치 특정화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맵 정보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로봇이 이동할 궤적 경로를 생성하는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또한 로스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지를 표시하면 그 목적지까지 로봇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기반 기술들을 모두 구현하여
현장 테스트까지 진행한 결과 배달 플랫폼에 레그드 휠 로봇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실제 환경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클 로봇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 및 실험하는 것까지 잘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레그드 휠 로봇은 현재 배달 플랫폼들이 마주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개발한 그리고 더 개발해 나갈 로봇 플랫폼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